오늘은 2018년 9월 16일 일요일입니다. 우리 복실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전어를 작년에 몇 월 달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나올 때, 그리고 전어값이 별로 안 좋을 때, 전어를 많아도 사람들이 별로 안 살 때, 그때게 잡아오면 이제 냉동에다가 넣어놨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냉장에다가 한 이틀 꺼내놨더니 이제 녹으면서 약간 발효가 된 느낌? 그거를 이제 또 깨끗하게 싹 씻어가지고 물을 푹 엮어 그냥 푹 끓였어요. 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고. 근데 약간 좀 젓갈 같은 냄새? 그런 냄새가 나면서 구수해요. 그냥 밥만 말아줬는데 얘가 엄청 잘 먹어요. 국물만 그냥 다 먹네. 복실아 맛있어? 구수하다. 꼬꼬야, 니는 왜 저게 복실이 밥그릇에 이제는 감이 못 간대? 한 두어 번 복실이가 왕!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? 응? 그러니까 복실이 밥 먹을 때는 건들지 마. 알았어? 우와, 잘 먹네. 아, 내가 옆에서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너무 구수하다. 와, 저 안에 속살 봐요, 저기. 전어 속살이 약간 불그스름한 게 발효가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.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, 세 번씩 줘도 금방 다 먹더라고요. 우리 복실이 원래는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전어를 이렇게 끓여주면 너무 잘 먹어요. 꼬꼬야! 쟤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대? 많이 컸다. 그 작던 병아리들이 이렇게 컸어. 그리고 이 큰 병아리들 뛸 때게 엄청 귀여워요. 뛸 때게 응기적 응기적 하면서 뛰는 모습이 너무 이쁘게 너무 귀여워요. 우와매. 눈 깜짝할 사이에 국물은 다 없어졌네. 국물이 너무 맛있나? 꼬꼬는 아직도 벌레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네.